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를 참 신선한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렇죠. 헝그리 로봇의 워덴클리프 디럭스를 만나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다이어트를 했죠. 워덴클리프 미니 이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라는 것,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라면 이 노이즈를 컨트롤하는 순간 장인의 반열에 오른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음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카테고리를 끝을 보겠다 해서 파는 이펙터 브랜드는 당연히 처음 만나보는 거지만 헝그리 로봇 정말 놀라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 워덴클리프 디럭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기능들만 모아서 소형 페달로 만들어낸 워덴클리프 미니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로봇의 워덴클리프는 빈티지 로우파이 앰비언트 사운드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이펙팅 페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던 워덴클리프 디럭스 페달과 마찬가지로 더욱 다양하고 실감나는 극초기 오디오 레코딩 사운드를 내어주도록 에뮬레이팅 하는 것은 물론 연주자의 의도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트롤 로브를 구성했습니다. 워덴클리프 디럭스 페달과 동일한 퀄리티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하지만 크러쉬, 디튠, 클락, 스네이크, 파이어, 소다에 해당하는 노브를 배제하여 더욱 간결한 구성과 작은 사이즈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지난 시간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의 컷오프 되는 주파수를 컨트롤합니다. HP, LP,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웻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뎁스, 모듈 이펙팅 파형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모듈 이펙팅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패드 리버브를 조절합니다. 웨이브, 음의 파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굉장히 개성 넘쳤던 세 가지 노이즈 노브가 빠져버렸고요. 그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게 참 매력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저랑 은총 씨랑 심지어 건우 씨까지도 이쪽으로 갈 거면 돈 더 주고 디럭스 가겠다라는 게 약간 지배적인 의견이었고요. 일단은 오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또 어떤 느낌의 이 극초기 레코딩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크린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약간 리버브를 먼저 한번 밟아볼까요? 리버브 밟은 사운드 한번.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전 리뷰에서 한번 이 헤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약간 정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점점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쩌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였지만 좀 대중들한테 좀 쉽게 어필할 맞습니다,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만 갖춰놓은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패드로 변경을 한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은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여기서부터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빼볼까요? 네. 그리고 웻을 좀 만져볼게요. 네. 걸렸던 리버브 빼보겠습니다. 네. 상태에서 파형 한번 바꾸고 뎁스와 스피드를 조금씩만 높여볼게요. 상태에서 다시 그렇습니다. 이 감성이요. 그렇죠. 이 확실히 이 저희가 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전 영화에서 흑백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 음악의 느낌이 자꾸 들고요. 저는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요 구성에다가 지난 시간에 달아봤던 디럭스에서 히스 노이즈 정도 노브만 그거 하나만 딱 달아줬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뭐 파핑 노이즈라든지 크클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치더라도 히스 노이즈 정도만 밑에 좀 더 깔리면 더 멋있을 것 같죠.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도는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뭔가 자꾸 음악적으로 떠오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효과만 바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정말 지금 이 듣는 요 정도의 그 옛날스러운 느낌만 나는 가져가고 싶다. 나는 뭐 사실 레코딩 할 때는 뭐 그냥 따로 깔겠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지만 저 같으면 사실은 이런 페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좀 디럭스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미니멀하게 정말 이 소리만 필요하다. 나는 사실 저거가 필요 없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점프 뛴다. 나는 진짜 딱 이 소리만 원한다. 내가 크리스티나 쿠리아 앨범 들었던 이런 소리 났다. 그래서 난 이거 써야겠다 하면은 이것만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런 페달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디럭스에 이 노이즈 세 개만 따로 떼서 페달 달려 있는. 그거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러면은 노이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거는 헝거리 로버가 좀 좀 좋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친구를 따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럭스 버전도 그렇고 이 미니 버전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를 과거로 정말 손쉽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었고 이 지난 시간에 디럭스 버전을 다루고 이번 시간에 미니를 다루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이 이해를 하고 나서 이 페달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워덴클리프 미니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네오소울 기타 연습하자 이렇게 드릴게요. 뭐 요거 이제 사셔가지고 네오소울에 젖어 들어가시면서 계속 좀 더 그런 스무스하고 되게 아름다운 기타 소리. 그 우리가 요즘 유튜브 많죠? 뭐 새벽 감성에 뭐 듣기 좋은 음악, 뭐 로우파이 사운드 뭐 이런 거 음악 들어보면서 아 이런 음악들이 이런 사운드를 내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기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페달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음악적 감각과 연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페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파이 앰비언트 사운드의 경유지. 종착지는 디럭스입니다. 약간 경유지의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 디럭스 버전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기능을 다 쓸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 쓰지 못합니다. 절대로. 어떤 연주자든 자신이 원하는 몇 가지 사운드만 여기서 픽업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요 친구로 가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경유지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럭스보다 다소 아쉬운 점수였으나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아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이펙터가 저희한테 가장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연주자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만한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는 이펙터들도 좋은 이펙터지만 이렇게 연주자들한테 음악적인 영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불러일으키는 페달들도 정말 좋은 페달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그 해상도 좋고 좋은 사운드 나는 페달은 많은데 이렇게 음악적 영감을 주는 페달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페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극해상도의 페달들 또 극찬을 하지만 이런 극 로우파이 페달들도 극찬을 한다는 게 참 재밌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